선수가 손바닥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. 아마 지금 신영호 선수님한테도 박수를 더 치고 싶으셨을 텐데 변신을 위해서 빨리 뛰어 들어가셨습니다. 아마 이제 잠시 후에 그 디바의 변신을 보실 텐데요. 그 여인의 변신은 우주에, 디바의 변신은 아마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. 장미꽃은 누가 받으셨나요? 못 받으신, 축하드립니다. 정말 운수 개통하시겠습니다. 네. 드레스 같은 그런 그 목소리를 뒤에서 들었는데요. 이 칼맨도 참 뭐 만만치 않은 여인이었지만 신영옥 씨의 감성 또한 대단해서 뭐 어떤 그 울음과 어떤 감성 같은 것들이 노래에 묻어나서 여러분을 이렇게 울리고 웃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성악가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또 다른 무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디바의 변신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오페라의 아리아들을 들으셨으니까요. 오페라의 간주곡을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.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, 시슬리 농촌을 배경으로 한 사실주의 오페라로 1890년에 로마에서 초연이 된 오페라였는데요. 뭐 아주 그 현실 속의 어떤 그 네 사람의 질투와 격정, 그러한 것들을 꼭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 간주곡만으로는 아주 감미롭게 여러분을, 여러분 마음을 파고들이라는 것입니다. 광고나 영화를 통해서 클래식 음악들이 많이 친숙해지고 있는데, 이 음악은 한 자동차 광고에 등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단주곡, 박여성이 지휘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